안녕하세요.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에 이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김지옥 씨의 열혈 팬분께서 요청하신 분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이나 기획사 쪽에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의 성격을 규정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폐미로 손꼽히는 배우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김재욱 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에 따라서 얼굴의 비율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웃는 모습을 보시면 이 볼펜이라든지 보조개가 생기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모든 표정들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준다. 이성으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저런 눈빛을 준다면 미묘한 긴장감을 만드는 그런 웃음이지 않나. 눈을 가리고 코 밑에 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웃을 때라든지 볼펜이 생길 때 그런 표정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좀 주어요. 정면에서 보이는 이 눈의 모양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눈이에요. 쌍꺼풀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눈꼬리가 많이 처지는 느낌이고 흰자의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밑트임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이 살짝 내려가면서 눈꼬리 부분의 각도가 거의 0도에서 5도 사이를 이루면은 이 눈 밑에 부분의 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이런 눈의 따뜻한 느낌 때문에 아마 여성 팬분들에게 큰 인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퇴폐미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들 김남길, 주지훈, 김재욱 세 사람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남길 씨는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약간 퇴폐적이지 그게 가까이 가봐도 그렇게 딱히 퇴폐적이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퇴폐미고 주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성으로서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퇴폐미죠. 김재욱 씨가 퇴폐미라고는 하지만 어둡지 않고 다가가기 쉽고 좀 부드러운 그런 퇴폐미네요. 만약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재욱 씨가 가장 가깝게 지내기가 편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욱 씨도 지금까지 승승장구 하셨지만 더 승승장구 하시고 독보적인 주연급 배우가 되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섹시해. 역시 형은 퇴폐미가 있어.